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막 제품 사진 촬영을 끝내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플러그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리터치폼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플러그인을 하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봐라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이건 괜찮겠다 싶은 세 가지 툴을 골라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였죠? 닷지, 힐, 그리고 버스트 이렇게고요. 닷지랑 힐은 이제 인물 사진에 많이 쓰겠고, 더스트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먼지 지울 때. 아, 또 하나 있는데 매티파이어라고 이제 얼굴 번들번들한 거 잡아주는 게 있어요. 기름기 잡아주는 거. 그렇죠. 개기름 잡는 거죠. 사실 기존에 포토샵에도 얼굴 밀어주는 기능이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지, 먼지 밀어주는 기능도 포토샵에 요즘 있다고 하는데 그거랑 또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과연 이 툴이 정말로 값어치를 하는가 한번 직접 저희가 엊그제 찍은 저희의 사진과 오늘 방금 찍은 제품 사진을 보정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의 중요성이라는 콘텐츠를 찍으면서 마침 또 생얼로 찍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젤린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정을 해보면서 플러그인이 진짜로 효과가 좋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사용 방법은 다른 여타 플러그인이랑 똑같은데요. 필터에서 리터치폼이 설치하면 이렇게 다 추가가 됩니다. 블렌드 지금 블렌드 0에 약간 코 끝에랑 눈 밑에 T존 보면은 번들번들한데 얘네도 50만 먹여도 오 이렇게 오 자연스럽다. 너무 먹이면 푸석푸석해 보이지만 50이 기본값인데 기본값도 되게 괜찮아요. 매티파이어 효과는 굉장했다. 굉장했다. 특히 내 지금 내 코에 기름 많네. 한번 없애봅시다. 제가 요즘 사춘기인지 얼굴에 기름이 많아요. 봤고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하네요. 네, 엄청 단순해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 무거운 것 같지도 않고. 오.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띡띡띡 먹는 게 확실히 좀 가볍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뭐죠? M1 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닷지앤번이고요. 이거는 약간 음영진 곳들을 좀 많이 완화시켜준다 해야 되나요? 아, 그림자. 보이세요? 우와. 이런 차이? 오! 괜찮은데? 일단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네.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목에도 들어갔나? 오! 들어가네. 목에 들어가네. 이런 게 할 때 막 주파수 분리하고 그러면은 액션을 만들어서 쓴다 해도 귀찮거든요. 그죠. 이번엔 힐. 힐은 뭐죠? 힐은 이제 직접적으로 잡티 같은 거 빼주는 거. 우와, 이거 그냥 완전 인식을 해서 없어지네? 그렇죠. 우와, 신기하다. 굉장히 잘 지우는 편이고 많이 안 지우는 편이에요, 얘가. 뭔가 이물질이 있네? 싶은 거를 찾아서 지운 느낌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기회가 많았구나. 사실 근데 이게 플러그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열 몇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전 네 개만 다운받은 거고 그... 다른 것까지 조합해서 쓴다면은 플러그인만으로도 다 완성도 있는 거 끝낼 수 있지 않을지. 와,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네, 어디까지 잡을지. 수치스럽네요. 일단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실하게 나긴 나네요. 그러면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포토샵으로 한 방에 할 수 있는 건 일단 역시 뉴럴 필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하기 쉬운. 네. 근데 뉴럴 필터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밀리는 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뿌옇게 피부 결을 그냥 다 똑같게 만들어. 특히 코 밑에 맞아요, 맞아요.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다 그걸 일일이 지웠었거든요, 쓸 때. 밀어주는데 색상 차이가 있어요, 음영이. 뉴럴 필터는 보니까 홍조 쪽에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살려놔서 음영감도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어차피 빡세게 보정을 하면은 뉴럴 필터는 아예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색하게 뿌얘지는 이 피부 질감이 좀 밀리는 질감이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작업 먹여놓고 충분히 베이스로 쓸 수 있을 정도. 오히려 이제 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으로 깔기에는 약간 밑작업으로 이 리터치폼이 플러그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세부상 안 잡힌 것들은 제가 그냥 하면 되니까 한번 다음 사진도 해볼까요? 제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제품 사진인데 방금 찍은 거죠? 네. 자, 제품 사진 찍으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뭔가요? 여기 보이세요? 이 먼지들? 다 제가 제대로 안 닦아서 그렇습니다. 리뷰를 할 때라든지 네. 제품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지를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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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됐겠지? 하고 찍으면은 있어.
근데 이게 지우는 일이 참 여간 귀찮기도 하고 스킬이 좀 능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옮겨서 지우는데 어색해지는 일도 꽤 많더라고.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얼마나 그 더스트 툴이 잘해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궁금해요. 더스트. 이거 보이세요? 대중소가 있어요. 대중소. 자음까지 잡아주는 거라서. 자, 끝났습니다. 오. 우와. 오, 좋은데요? 오. 보이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의 디테일이 깎이면 안 돼요. 네, 디테일이 깎이면 안 되는데 정말 미세하게 한 100% 중에 5%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의 왜 그 엣지 부분에 네. 반짝하는 거를 먼지로 인식을 해서 약간 광을 죽이는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대신에 너무 깔끔하게 지워주는데? 오, 아 이렇게 어디를 지웠는지 보여주는구나.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지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레이저로 이런 하이라이트? 그치 그치. 이런 거 지우고 여기 코너 이런 거 지우고 여기 또 지워보면은 이거 살릴 수 있는 거 오. 살아있는 거죠 이러면? 나 이건 돈값 한다고 봅니다. 이거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사진 먼지 지울 일 거의 덜었네요. 진짜로. 포토샵에 있는 기능 어떤지? 얘도 필터에 들어가면은 더스트 앤 스크래치인데 이거는 비율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먹거든요 이게. 아 그러네. 먹긴 먹는데 디테일이 뭉개해진단 말이죠. 디테일을 살리면 먼지도 살아나는데 이 먼지가 살아나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을 잡는 레이어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뭉개진 부분을 지우든지 아니면은 살리든지 딴 데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둘 다 굉장히 평을 좋게 했던 플러그인이었는데 가격이 얼마죠? 가격은 $124 정도 합니다. 그럼 한 툴당? 예를 들면 뭐 더스트 한 개가? 네. 와 지금 오. 환율이 완전 어마어마해서 17만원이야. 가격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얘가 구입을 하면은 컴퓨터 3대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영구고 계속 사후 지원이 돼요. 아 영구라서 네. 약간 파이널 컷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영구라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7만원을 매달 내라 그러면 절대 안 쓰는데 절대 안 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 컨슈머보다는 내가 사진을 좀 많이 보정을 한다. 네. 그 예를 들어 뭐 무조건 상업을 하는 사람만 쓰라는 게 아니라 취미로 뭐 상업 우페이 스냅이든 아무튼 좀 많은 양의 사진을 뽑아내는데 그 사진들을 많이 보정을 하고 많이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필요한 거 하나만 찾아서 쓰더라도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 이제 리터치폼이라는 플러그인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다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고 추가로 상업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영구이기 때문에 오래 쓴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인 것 같다 라는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가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진절머리가 난단 말이죠. 그때 화가 나서라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도 그 인물 사진 보정하는데 왜 비슷한 사진인데 네. 다 괜찮아. 아, 맞아, 맞아. 다 괜찮아. 이각도 괜찮고 이각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 한 개를 열심히 보정을 했어. 다음 넘어가는 그 순간에 현타가 시게 오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한번 돌리면은 되게 좋은 툴이지 않을까. 저희 둘 다 써봤을 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다. 아무튼 이렇게 좀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의 분야에 계시는 분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꽤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